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 여기에 더불어서 실적 기대감 나오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2거래일 만에 주가가 37만 원대에서 3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증권사에서는 평균 목표가를 55만 원대로 지정을 한 상황인데요. 최근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주가가 굉장히 싸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보다 주가가 50% 더 올라야 적정 주가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실적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쇼핑 매출액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3분기 네이버의 쇼핑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요. 자회사인 서치 솔루션 합병을 모두 완료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7월부터 있었던 이슈입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합병을 모두 완료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고요. 특히나 광고를 베이스로 한 서치 플랫폼이 매출 호조를 이루고 있어서 이번 합병 완료가 향후 매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선을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의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는데요. 미르포 흥행에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서 이 굿모닝 세븐 이 코너를 통해서 위메이드를 소개를 해드린 바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서버가 80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136개로 빠르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르포가 글로벌 동시 접속자 수가 80만 명을 기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일각에서는 돈 버는 게임의 승부수가 통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 상승 모멘텀도 있습니다. 미르 M이 이르면 4분기에 출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잘 살펴보실 때 거래량 함께 체크하시면서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까지 잘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정보통신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어제 시장에서 3% 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다시 한번 동시에 순매수 포지션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꼽히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일단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가 될 때마다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의 기업이기도 합니다. 외부 소비가 늘면서 수수료 수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나이스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부가통신업에서 전체 시장에서 점유율 23%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인데요. 어제 키움증권 측에서 한 가지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3분기 실적 괜찮고 앞으로 내년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의 리포트였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는 2만 9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전체적인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8월 저점 대비해서 22% 넘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인데 특히나 이번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65%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고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보고 왔습니다.